뭐냐면은 보면은 이 얼마 전에 그거 보였어. 남녀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사소한 안에서 싸움이 났어. 그러니까 여자가 옆을 보고 말을 안 해. 여자의 전형적인 방식이지, 싸울 때. 그치? 그때 패러디들 난리가 났죠. 아, 저거를 저렇게 자기를 더 잡아주길 원한 거다. 막 이딴 식으로 소리를 하는데. 다 그거 보고 배우는 거야, 푸시들을.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뭐요? 거대 가스라이팅, 뭐요? 노력! 가스라이팅이요. 요즘 여자들 사이에서 뭐야? 아줌마 유튜버, 와인녀 유튜버들. 대충 뭡니까? 이 와인녀 유튜버가 이제 40 넘으면 이제 와인이 되어 간다. 뭐, 그래가지고, 이 와인녀 유튜버들이 참 많아요. 아줌마 유튜버들이랑 이 와인녀 유튜버들이 이제, 아니면 또 뭐야? 이제 법발, 베타 빨아주는 데서 강조하는 게, 남자에게 연애는 권력이다. 이 남자들에게 연애가 권력이라는 거, 돈을 잘 벌고 여자한테 돈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기꺼이 돈을 쓰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여자가 돈을 쓰는 거는, 좋지 못한 남자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도시락 사주고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 안 돼요. 뭐 20대 초반에 20대 여자들이 어린 여자친구들이 예뻐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남자의 헌신을 이끌어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문제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이 본성의 개념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여자라면 내가 원하는 남자한테 여성성을 당연히 보이고 싶어하고 그 여성성을 바탕으로 해서 남자는 이 여자와 LTR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 높은 남자는 애시당초에 이 여자가 여성성이 없는데 택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여성성을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남자의 헌신만 이끌어내. 남자를 위해서 따뜻하게 여자로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예컨대 뭐 표현되는 게 뭐야? 예쁘게 도시락 싸주는 경우 졸라 많거든, 여자애가. 오빠 내가 도시락 싸봤어, 오빠 배에서. 막 이런 거 졸라 많이 하거든? 예컨대 여자랑 어디 피크닉 간다, 이럴 때. 오빠 내가 도시락 같은 건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제가 준비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당연한 이 여성성의 행위거든. 그 여자가 이 행위를 왜 하겠어? 보이는 거야. 가치 높은 남자한테 이걸 보이는 거라고. 자, 봐봐. 가치가 낮은 남자라면 애시당초 여자 마음속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뿐더러 가치 높은 남자는 뭐야? 기본적으로 많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자기가 알고 있거든. 생마별과 높은 남자라고. 그 남자가 이런 여성성이 없는 여자를 택해야 될 이유가 있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는 거라고. 생마별류가 높은 남자가 그런 행위, 여성성을 보이지 않는 여자는 낮은 가치 여자를 보거든. 이런 여자는 기본적으로 기꺼이 돈을 쓰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근본부터 틀려먹는 겁니다.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가치 높은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 높은 남자가 또라이도 아니고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멀쩡한 여자도 골라 만날 수 있는 수준인데 굳이 이렇게 하는 여자 뜯어내는. 그러니까 보통 SMB가 높은 남자들은 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여자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벌써 이 느껴지거든. 칼리가 되거든.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럼 이상하거든. 뭔가 어딘가 좀 딱 수가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디서 나오는 이런데 호두된 푸시들이 막 튀어나가지고 선생님 꼭 여자가 남자를한테 도시락 싸주는 게 남자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남자를 부드러운 손길로 남자의 피로를 풀어주는 그게 말이든 행위든 오빠는 잘할 수 있어. 오빠는 멋있는 남자야. 오빠 오늘 열심히 일했구나. 오빠 내가 오빠 어깨 주물러줄게. 이런 식의 행위라는 게 꼭 그걸 여자가 해야 되나요? 남자가 안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진보되고 세련되고 그렇게 해서 뭐야? 여자가 붙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충분히 아름답게 지금까지 여자 만나왔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이 본성의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우리 생물학자 그루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신 책에 쓴 인간의 본성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어.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오지 아이들. 태어났으면 상반된 행위를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집 주변에서 멀어지질 않아요. 거기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모여서 올망졸망 놀아. 근데 남자아이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숲속으로 돌아가서 자꾸 나무 타기를 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따라와서 사냥 나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이런 오지에 사는 애들조차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본능은 타고 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거는 몰라도 본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이반되는 행위를 하는 남자의 네가 이런 이반된 행위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 그게 절대로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거든. 근데 네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건 여자 하나에 내가 이렇게 매달리면서 고통스러운 것도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켜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언젠가 이 여자가 날 위해 좋게 생각하 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희망. 푸시드는 그런 식의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죠. 내가 세계를 보는 관점, 월드뷰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여자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자기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 불구하고 여자의 월드뷰를 맞춰가려고 하는 여자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관점을 자꾸 맞춰가려고 하는 왜? 그렇게 해서 여자가 좀이라도 날 더 마음에 들어 해주지 않을까. 날 더 좀 예뻐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나한테 혹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자의 비율을 맞춰주지 않으면은 여자한테 승질을 내거나 공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여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혹시 여자가 그러다가 떠나가면 어떡하지? 나는 여자를 만나는 건 별로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맞추잖아. 자,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리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행위를 하는 게 지금 벌써 누가 남자 역할하고 여자 역할하고 있어? 네가 푸시가 이미 여자 역할하고 있네. 네가 벌써 여자 역할을 하고 있네. 여자는 여기서 생마별로 느껴 못 느껴? 못 느낀다고. 누가 알파야? 여자가 알파야. 연애가 되겠어? 이끄는 연애가 되겠어? 제대로 된 연애가 되겠어?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여자는 자기가 항상 더 좋아하는 남자한테 더 오래 매달려 있습니다. 그 연애에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낍니다. 실제 커플 조사에서 여자가 남자를 좀 더 좋아하는 커플들이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오래가지도 못할 뿐더러 연애 만족도도 훨씬 떨어집니다. 저는 형이 얘기했을 거야.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거야. 그러면 여자들이 저런 생각 갖고 여자한테 저런 지령을 하니까 현대 여자들은 저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내가 저렇게 해야지 라고 완전 착각해버려. 완전 착각해버려. 여자들도 본능적으로 바보가 아니라니까. 높은 가치의 여자들은 다른 사상에 별로 영향받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것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높은 가치의 남자들이 다른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거든.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 남들의 관점. 나는 유튜브에서 뭐라고 떠들던 연애관에서 베타풋이 빨아준 데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막 헛소리 찍찍 해대는 거?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더 여자한테 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남자답게 굴면 여자가 떠날지도 몰라요. 요새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내가 좀 더 여성 친화적이고 남자지만 여성스러울 수 있다는 현대의 느낌을 보여주세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나는 신경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 그딴 거. 내 관점, 내 뷰대로 그냥 사는 거야, 나는. 나는 충분히 경험을 했고 관련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고 충분히 실전 데이터를 쌓았고 15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 외에 남자로서 이뤄야 될 많은 성공, 운동이나 능력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이뤄냈습니다. 오케이? 절대 무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스스로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경험해야 돼.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낸 관점, 너의 뷰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상대적 가치를 높게 보이는 게, 이 충분한 매력을 보이는 거. 그렇다면 뭐야? 쓸데없는 너의 자원 낭비, 쓸데없는 너의 감정 낭비, 쓸데없는 너의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 한다? 맨 처음부터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처음부터 느낌 있는 남자는 거, 마카로 그냥 어떻게 흐흐 박아서 높은 가치의 남자는 거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차곡차곡 어서 배워, 형의 마카, 필수삼각. 마카벨리 도로직, 폰더랩을 뉴시로. 선생님 하지만 전 기초 하술부터 떨어집니다. 대다이 마인드 트릭 배워가지고 거기 나온 거 루틴 졸라 많이 나오거든. 그거 좀 그르륵 받아들여서 앞에 배운 마카랑 같이 응용해서 하나하나 써보시면서 실력 늘리시는 겁니다.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실력을 직접적으로 키우고 싶은데 주변에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없어. 악부정 청담 상위 1% 하풀에서 느낌 있는 여자들과 직접 흐흐흐흐 하면서 배울 수 있는 리본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알겠어? 마팸이랑 아름다운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같이 달릴 수 있는 크루가 생깁니다. 바보 같은 게 뭔지 알아? 특히 남들이 뭘 한다니까 인터넷에서 어떤 여론이 대세가 되니까 거기에 맹목적으로 흙 흘러가는 거야. 내 생각은 좋은지 하잖아. 내 관점이 뭔지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눈치를 쓱 보고 있다가 내 관점은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해야지 나한테 뭐라도 뽀찌가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 과연 좋아할 것 같아? 그럼 빠래 행동이 법빠래 행동이 과연 여자애가 좋아할 것 같아? 이 오빠 너무 멋있어. 나를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빨아주다니 나 부르르르 떨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이게 뭐야? 내가 여잔데 나를 제대로 이끌지도 못하고. 여자가 그리고 그거 압니다. 슬슬 내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절대 연애부 쌓거나 여자를 리드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디어에 많이 녹아있거든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게 영향 가는 거야. 그래서 뭐야? 여자를 향해서 막 더 진심을 다해라. 막 노력을 보여라. 이런 거를 하라고 막 하잖아.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보면은 이 얼마 전에 그거 보였어. 남녀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사소한 안에서 싸움이 났어. 그러니까 여자가 옆을 보고 말을 안 해. 여자의 전형적인 방식이지 싸울 때, 그렇지? 그랬더니 패널들도 막 나서 보고 있어. 저렇게 할 때는 더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남자가 어떻게 될지 몰라 막 딴 데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여자가 내리래. 왜 내려줘? 막 이래. 한복판에 돌아 한복판에 돼. 위험하잖아. 여기 위험하니까 좀 더 가서 내려줄게. 그래. 근데 남자가 막 만류하다가 여기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러다가 뭐야? 결국에 내려줘. 그랬더니 패널들 난리가 났죠. 저거를 저렇게 한다고 내려주냐고. 저거는 진짜 내려주길 바란 게 아니다. 자기를 더 잡아주길 원한 거다. 막 이딴 식으로 소리를 하는데 다 그거 보고 배우는 거야. 푸시들은. 그러니까 뭐야? 마음까지 읽지 못하는 거는
남자 탓입니다. 이 길을 하고 있어. 그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실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그녀의 작은 몸짓까지, 그녀의 작은 생각까지 다 하나하나 신경 써서 캐치해내고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센스 있는 남자고, 여자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 게 떨어지면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기 힘듭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자의 마음 눈치채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뭐예요? 거대 가스라이팅. 뭐예요? 노력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하다. 이 원료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어? 야, 그러니까 간단하거든. 그러니까 말해주면 간단하거든. 오빠 나 이거 이래. 오빠가 이런 행동을 잘못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간단하거든.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그거를 뭐야? 풀어내야 된다. 만나서 막 떡볶이를 딱 시켜. 떡볶이를 시키고 그냥 떡볶이를 먹고 있어. 그랬더니 여자 표정이 안 좋아. 왜 그래 지원아, 너 떡볶이 좋아하잖아. 오빠는 오빠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이래. 이거 푸셔라. 왜 그래 지원아,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오빠, 오빠는 오빠만 먹는 거야? 어? 내가 분명히 떡볶이에 뭐 섞이는 거 싫어한다고 얘기했을 텐데. 근데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근데 평소에 뭐 먹을 때 뭘 안 섞어서 먹는 편이야, 여자애가. 어? 그럼 이거를 남자애가 떡볶이 먹을 때 당연히 평소에 여자애가 뭘 안 섞어 먹으니까 떡볶이 시킬 때도 당연히 퓨어하게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지금 관심이나 관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자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미친 소리를 자꾸 듣거든? 좆대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거를 좋아하는데? 나는 떡볶이 이런 게 다 섞여 먹는 게 좋아하는 건데? 좋은데? 그러니까 너는 없는 거야. 아, 미안해 지연아. 내가 그거 신경 써야 되는데. 이 꼴 난다니까? 예시를 이걸로 든 건데 이거에 비슷한 일들이 졸라 많이 벌어져요. 이 노력. 실수하셨네요. 아이고 평소에 많이 그런 모습 보여줬을 텐데 눈치 못 채셨네. 노력이 부족하네. 하고 있다니까. 거기 막 동작 그런 거 보면서 배우는 거야. 연참 무슨 뭐 요새 하는 막 그런 거에서 다 저런 게 센스죠 막 다 그러잖아. 근데 그것도 졸라 웃긴 게 꼭 여자가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지 보면은. 그치? 그런 데서 막 의외의 결과 막 무심하게 대하고 막 이러는데도 그 오히려 걔한테 막 꽂히고 막 이런 경우도 많지. 그러니까 좆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라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절대 만드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 노력이라는 것은 상대 가치에 인해서 양이 정해지게 됩니다. 상대 가치에 인해서 그 양의 데스가 정해지게 되는 거라고. 자, 따라해. 이 노력이라는 거는 네가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리고 이거 어디서 정해져? 상대적 가치로 인해 정합니다. 즉, 생마밸류가 낮은 사람이라고 너를 생각하게 되면 여자는 너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다니까. 왜? 이 노력 가스라이팅에 돼버려가지고 처음부터 여자의 눈치 보면서 내가 뭘 맞춰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아침에 무난 인사 보내고 식당 내가 평소에 이렇게 쓰지도 않으면서 여자를 만났으니까 식당 씨고 졸라 비싼데 막 예약해놓고 이런 거 하고 여자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이거 미친 짓입니다. 이미 뭐야? 여자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상대적 가치, 생마밸류를 보이고 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어떻게? 이 남자가 다 하겠네? 그럼 나는 상프레임 잡아야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죠? 우리나라 연애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푸시들은 그래? 그러니까 푸시들 문제야. 우리나라 애들 되게 문제라고. 막 이래.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 만큼 사라지게 됐는데 오마카세 한번 여자랑 가기 그렇게 큰 대수인가요? 이러고 있다니까? 대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중위월급 수준에서 오마카세 한 번 가? 여자 만나면? 몇 번씩 가잖아. 이제 한 번도 안 가더라고. 몇 번씩 가더라고. 그게 대수가 아니야? 대수거든요. 아, 사귀고 여자가 너한테 쿨색 해주고 너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막 두 번씩 해주고 맨날 이런 아름다운 여성성 모습 졸라 보이고 너를 위해 헌신한 모습 보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도 내 여자 위해서 내가 보너스 나왔으니까 여자 맛있는 거 한번 사줘야겠다. 뭐 이런 거 한 번씩 하면은 난 그건 또 이해 가. 내 여자를 위해서 남자 본능이 그런 거거든. 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지켜줄 수 있다는 걸, 널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걸 또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거거든. 근데 뭐야? 단 LTR 갔을 때 여자가 너한테 여성성을 미친 듯이 보이면서 헌신할 때 그때 보여줄 수 있는 것끔. 근데 이것도 많이 보여주면 안 돼. 가끔이어야 돼. 왜? 자연스럽게 여자는 미래를 생각하게 되거든. 오히려 그렇게 막 네가 흥청망청 써버리면 여자가 제지한다니까. 진짜 너한테 트루 여자라면, 트루 로맨스라고 있는 여자라면. 오케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뭐야? 공짜처럼 행위를 졸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남자라고 보여줘야겠어. 왜? 연애는 권력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권력에 있는 남자라는 걸 보여줘야겠어. 이질하고 있는 이질을 해버리니까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완전 절대 그런 식의 행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 뭐야? 노력이라는 거 다시. 노력이라는 건 뭐예요? 여자가 원하는 남자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노력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 이거는 뭡니까? 결국 남자한테 더 많은 헌신을 받고 싶어하고자 하는 여자의 심리를 최대한 극대화시킨 건데 문제는 이걸 받을 만한 상황이 되고 받을 만한 수준이 됐을 때 받는 겁니다.
이거는. 왜? 너의 가치도 상존하기 때문에 가치에 대비해서 받게 되고 얻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닭강그리 무시하고 가치가 없는 여자조차도 어느 레벨에 속하지도 모르는데 이딴 거 집어넣어서 하면서 헛된 망상 심어주고 있는 거거든. 사실 그게 와인녀 아줌마들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이 노력이라는 거는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데 뭐야? 여자가 너한테 해야 되는 거. 여자가 너한테, 여자도 널 위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자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분명히 관계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돼요. 관계를 길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러나 알파를 잡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관계 힘을 갖고 가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알겠어? 이건 남자인 네가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이걸 좀 보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너의 자원, 뭐 시간, 감정, 그다음 뭐야 물질적 자원. 이걸 요구하거나, 이걸 요구하는 뉘앙스를 바꾸거나, 아니면 네가 하거나 이거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하거나. 이걸 하는데 뭐예요? 이걸 하는데 점점점 에스컬레이션 타면서 올라가는 느낌인데 그게 결국 너를 뭐야? 그렇게 해야만 너와 여자와 어떤 육체적 행위로 귀결될 때, 혹은 정신적 해기로 귀결될 때. 뭐야? 이게 뭐야? 둘 다 굉장히 문제되는 만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 굉장히 너를 가지고 놀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육체적 만족감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뭐예요? 파블로프의 개 같은 푸시가 돼가고 있는 거고. 그냥 뭐야? 이런 것조차, 어떤 경우 이런 것조차 존재하지 않아. 그냥 그런 걸 졸라 해주고 있는데도 정신적 만족으로밖에 끝나지 않는다. 이거 정신적 만족도 뭐 솔직히 말하면은 채워지는 만족감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왜냐면은 나는 이 여자가 떠나가면 없기 때문에, 궁핍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자유해버리나 정서적 만족감만 얻고 있다 이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구 같은 거지. 너 같은 친구 없어 막 이러면서 이런 걸로 만족하는. 그게 남자냐. 아무튼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대놓고 호구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알겠어?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 무조건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푸시들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푸시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푸시들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치 높은 여자를 보잖아. 그럼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모르기 때문에 헌신 가치를 바친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로맨스적으로 좋아하길 바라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런 걸 자꾸 바치면서 여자한테 뭔가를 얻어내는 거야. 정신적 만족감이나 육체적 만족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망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형 마카 강의를 좀 배우라고, 형이 훨씬 너의 많은 감정과 시간과 물질적 자원을 아껴준다고 형이 형 강의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잠깐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형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자를 만났을 때 기본적인 좀 삐관을 좀 바꾸세요. 네가 빠지는 게 아니라 여자가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여자 만나면 네가 빠질 거야. 좋아, 너무 예쁘니까 막 숨 너무 예쁘고 몸매 막 장난 아니야. 좋아, 너무 좋아. 그런 아름다운 여자 그냥 빠지지. 근데 거기서 스탑을 걸라. 그건 그거라. 결국 여자도 만족해야 되잖아. 너 혼자 빠진 걸로 만족해? 아니잖아. 여자가 결국 너한테 빠져. 이 관계가 성립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만 보고 초악한다 이게 아니잖아. 그거에만 만족할 거면 맨날 네가 지금 밖에 못 나가면서 바지 쓰르라고, 살갗장의 복귀는 역시 좋았다 이러면서 바지 쓰르라면서 오늘은 특별히 세 번 갈게요 뭐 이거 하는 거라 뭐가 다르냐고. 그럴 거면 우린 그걸 원하지 않잖아. 내가 빠진 여자도 나한테 나를 원하길 바라잖아. 그 관계를 진짜 만들길 바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자가 나한테 빠지게 된다, 빠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프레임 자체를 전환하세요. 뭐라고? 여자를 만나면 뭐라고? 나한테 빠지게 한다. 뭐라고? 내가 빠지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빠지게 한다. 이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너의 뭐야? 네가 느낌인 남자라는 걸 보여주라고. 막 흐흐 치면서 너의 유머 능력이란 거야. 여자를 꼬실 때 필요한 싸지라든가, 아니면 뭐야? 성적으로 이끄는 능력. 이런 것들 처음부터 다 보여주라고. 알고리즘대로 다 여자를 리드하는 능력. 여자는 그냥 이 남자가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고. 뭔 말이 알겠어? 그런 꿈의 남자를 기다린다고. 여자는 그냥 알아서 자기를 이끌어줄 그런 꿈의 남자를 기다린, 그런 남자를 기다린다고. 그게 바로 여자한테 꿈의 남자야. 알겠어? 자기만의 뷰를 갖고 여자를 진짜 남자답게 이끌어주는 그런 매력의 남자를 만나면 여자는 그게 졸라 중요하거든. 아무리 뭐 여자가 막 이런 방송 봐도 그냥 그러고 말는 거지. 자기 원한 꿈의 남자를 만나길 원하거든. 그럼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야. 만나서 나한테 그런 여성형 보여주면 차라리 잘 된 거지. 컬러진 거잖아. 알겠어? 그런 여자 만나라고. 존재한다니까. 존재해요. 매주 나가서 하플에서 만나도, 하플 가도 매주 존재해요. 오빠 이러면서 자기 라면 잘 끓인다고 그러면서 난 짜파게티 팀이다. 자기가 일요일에는 짜파게티 요리사 막 할 거라고 승질낸다고. 자기 요리사 안 시켜준다고 막. 뭐 많이 알겠어? 그런다고 여자도 느낌 있는 남자 만나면은 SMB가 높아 보이거든. 그럼 똑같잖아. 우리도 여자 섹시하면은 뭐 보여? 그렇잖아. 똑같아요. 여자도 이 SMB가 높아지는, 높다라는 확신이 드는 남자를 만나잖아. 그러면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이 남자 C들을 빨리 갖고 가고 싶어요. 이 남자 C를 빨리 갖고 싶어 한다고. C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C들하고 C들을 빨리 갖고 가고 싶어 한다고. 본능이야, 본능. 이 남자 졸라 매력적인 것 같은데. 이 남자 자식도 매력적일 거 아니야. 빨리 갖고 가고 싶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푸시만 오래 걸린다고. 모든 테스트와, 시간과 그런 요구와 헌신을 다 쳐맞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사귄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문제라고, 너의 문제라고. 알겠어?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좀 떠먹여주는 수준이에요. 이제 좀 깨실 때도 됐잖아. 옛날에는 특별한 몇 명만 할 만한 연애부를 쌓는 거였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시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겁니다. 어차피 안 하는 놈들은 안 할 거고 너는 결심할 거잖아. 결심하기로 한 거잖아. 그럼 정신 차리셔야지. 알겠어? 알겠어? 중요한은 없어요. 중요한 없어. 그냥 칼 딱 뽑았어. 간다! 그냥 씨. 마카 3일째 드 해가지고 연애부 쌓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기억하시는 겁니다. 무슨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형도 이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와 봤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친구들은 상상을 하는데 막 돈 많으면 다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밑에 있다고 연애를 못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근데 그때조차도 여자랑 붕붕은 무한정했어요. 늘 끊이지 않고 했어요. 여자랑 관계는. 다를까? 아니거든. 그럼 중간 클래스 이상을 볼까? 뭐 한 중상 클래스 정도 볼까?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이래버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또 같은 바운더리거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여자가 봤을 때 똑같은 비슷한 애들이고 그 학교 다니는 여자애들 거 아니야? 비슷해. 거기 안에서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야. 비슷한 애들끼리 또 거기서 막 거기 존재하겠지. 특출난 애들 몇 명 존재하겠지. 근데 그런 애들이 문제냐고. 그런 애들이 문제냐고. 나머지 네가 해야 될 애들하고도 못하잖아 사실. 오히려 낮춰가잖아. 아니야. 이게 문제인 거라고. 그래서 형이 처음에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빌리언 달러 매니거. 돈이 그렇게 졸라 많은 애들. 그러니까 슈퍼카 타고도 맨날 엄청 떨어진 애들하고 여자 막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꼬신 애들. 그런 애들 막 꼬인다고. 딱 그런 거 노리고 오는 여자애들. 질이 좋겠어, 솔직히 그게? 니네가 원하는 방식 연애야? 그게 질 높은 여자들이야? 아니잖아. 그런 애들만 딱 꼬인다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답답한 거야. 슈퍼카 타고 막 우리 슈퍼카 타고 다니고 막 안 되는 거거든. 직업 좋고 전문직 그러는데 안 되는 거거든. 맨날 이상한 하자들만 모이는 거 같고 내 수준에 맞는 여자 좀 만나고 싶은 건데 그게 학력이든 집안이든 뭐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어렸을 때 뭐 공부 열심히 하면은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뭐 좋은 여자 만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다 경험을 하잖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를 꼬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내 수준의 여자 혹은 나보다 좀 더 나 내가 원하는 수준의 여자는 항상 나보다 좀 더 낫잖아. 그런 여자 꼬시는 건 절대 다른 얘기라고요. 절대 다른 얘기라고요. 이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다? 항상 자기가 속한 바운더리에서 여자 잘 못 만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 핑계대지 좀 마시길 바랍니다. 젊은데 네가 지금 2030 특히 요새는 40대까지 이 나이 때는 연애를 미친 듯이 해야 되거든. 다 핑계야. 핑계라고. 뭘 연애를 못해. 핑계지. 하지만 저는 진짜 존멋이라 못합니다. 알았어. 수술 잘 돼 있잖아. 성형수술 하시라고요. 요새 남자애들 대판 많이 해요. 여자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자애들은 뭐 99% 한다고 봐야 되고 남자애들도 진짜 많이 합니다. 왜 핑계를 대지 말라고 자꾸 핑계 대지 마. 이상한데 헛슬리지 말고 내가 그랬잖아. 그냥 30%들이 연애를 할 뿐이야. 알겠어? 특출나게 변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내 뭐라고? 중간층이 얇아졌다고. 기회라고. 알겠어? 여자들 적군이 없는데 이 젊은 남녀의 몸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은 못 이기는 거예요. 너 누가 시키지 않는데 맨날 가서 바짓을 하고 있잖아. 여자라고 다를 것 같아? 여자들도 남자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 맨날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클럽 가잖아. 밤에 여자들 많잖아. 하플 가면은. 그 여자들은 또라이라 나왔어? 아니라고. 남자들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여자들끼리 여자 만나려고 나왔어? 아니라고. 남자 만나려고 나오는 거잖아. 눈앞에 보이는 걸 자꾸 부인하려고 하지. 알겠어?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여기 안 왔을 거야. 오케이? 믿습니다. 믿고 우리는 무조건 가는 겁니다. 알겠어? 아름답게 마카 3일째 파이팅 하는 겁니다. 형이 했으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더 좋은 조건이야 너희는. 오케이?